된다고. 말도 안 된다. 와, 30을 언제 찍냐? 플레이어의 위치로 빠른 이동하기가 안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잠시만요. 님들 어디 계시죠? 내가 나가 있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들어가신 거 내가 아닙니까? 나가 다크 있어. 존으로 지금 벌써. 내부로 들어갔어. 찍어야 되는 거야. 나 타고 와, 나 타고 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야, 나 타고 오면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찍어, 형. 빠공님 거기 몇 시입니까 지금? 새벽 1시? 그 정도 됐을걸? 1시 3분. 근데 이거 아, 오믈레이트 뭐 어떻게 사요? 30이면 만렙이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네 이거. 다크존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템 30. 근데 그게 다크존 레벨 30이잖아. 그러니까 다크존 레벨 30. 다크존 레벨 30을 찍기가 겁나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I got stuff that'll save your life. This stuff ain't street legal, but it'll save your ass. 랭크가 30이 돼야 이걸 쓴다. 보라색 템을 한번 활짝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번 나가 보자. 나가나 보자. 우리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 쏘자. 빠공님 벌써 싸우나요? 빠공님 뭐랑 싸워요? 싸워보세요. 빨리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이거 NPC인데? 야 이거 NPC로 하면 레벨 금방 올리겠는데?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테크를 따야 돼요. 뭐지? 여기선 테크가 안 올라가니까. 어 적발견 레벨 13이야 미쳤어. 와 데미지 아 처음이다. 데미지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이건 보스급이야 다. 얘들이 이렇게 똘똘했었나? 내가 정면 면상 궁을 날릴게. 오 레벨 2다. 어? 레벨 2. 오 쉣. 예스? 와 나 적발이야. 오 빠꾸님! 장난 아니다 막 탄초. 아 미쳤는데? 아 너무 센데요? 옆치기 들어갑니다. 아 뭐야 출사. 다크존 레벨 3. 어? 파란색 템 나왔어요? 아 맞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템 먹었었잖아. 아 근데 못쓰나? 이거 아니야 우리 레벨에 맞춰서 나올 거야 아마. 우리 네, 레벨에 맞춰서 나오고 추출해야 돼요 또 어차피 이따가. 야 별로 없는 거 같아 다크존에 사람 지금. 그러니까 2레벨에 다크존에 없어요 지금. 우리 레벨 8인데? 그러니까 레벨을 더 만들어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면은 같이 못 있어요. 아아 아, 하긴 하긴 그렇지. 너무 차이 많이 나면 압살 당하니까. 그렇죠. 여기 뭐 아이템이 있는데요? 뭐죠? 어 이거 그냥 우리한텐 좋은 거 같긴 한데요? 여기서 네. 우리가 다크존 템파밍 하면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치 그냥 함구님 파밍하면 되지 랭크 올리면서. 함구님 따라가죠. 다 일리 오세요. 네 갑니다. 같이 근데 우리 만렙을 찍긴 해야 되니까 같이 다닙시다. 여기서 일단은 간만 보고 그래요. 네, 그래 우기 좀 만들고 여기서 파란템 같은 거 좀 파밍하고 각자 그 저 뭐야 오염 6개 채우잖아요. 이거 원래 뭐라 그러더라? 추출하는 거 보고 추출 Morning. Extraction tracks contaminated. 잠깐만. 여기 못 있겠다. 잠깐만. 중다. 나와. Leaving the contaminated area. 오염. 오염도. 아. 나 살려 줄 수 있어? 아니요. 쉣. 아니. 나왔다 오세요. 저 위에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네. 와 노랭이다 13렙. 여기 위층.
눈앞에 적이 보이면은 바로 쏴 죽여버립시다. 오 잠깐 잠깐만. 와 아니요 안 쏴 죽이실래요? 왜? 어 너무 총알 한 서너 방 긁혔거든. 근데 피가 쭉 떨어져. 퍽퍽 수탄. 난리야 왜? 금방 할게. 왜? 말도 안 돼. 어머. 나 살려줘. 이러니 다크존이지. 이게 다크존이지. 와.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너무 세다. 고파. 차이가 너무 나는데? 와. 좀만 버텨. 내 금방 가. 이거 안 돼. 일로 오셔야 돼. 일로. 달려가. 갈 수가 없네. 달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예 안 되겠는데 이거 너무 센데. 강해져서 돌아. 뭐야 저기야? 아니 씨 저 이게 왜 저기야? 너무 센데? 다크존 너무 세다 형. 우리 레벨업 좀 하고 오자. 알겠습니다. 데미지가 안 박히는 거 고사하고 너무 많이 들어와. 레벨이 못해도 14는 돼야지 대충 뭐지? 싸우겠네. 레벨 10. NPC 너무 세다. 뒤로 돌아갑시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 진짜 총알 몇 방에 긁혔거든. 근데 피통이 사라졌어. 레벨 들어왔는데? 레벨 14 때 오면 돼. 아, 여기 다크 존이야 여기. 아, 장난 아니다. 와. 1차이면 나도 많이 나긴 하던데. 아니 왜 여기도 다크 존이고 저기도 다크 존이야. 뭐야 이거? 샹크존? 아니 다크존. 아니 그러니까 왜 샹크존이냐고. 양쪽이냐고. 그러게? 지금? 이동도 안 되네? 얘 이거 어떻게 나가냐? 우리가 이 갇힌 거 아이가? 트랜스미션 스캠드 프록시미티 커버 톨리. 우리 못 나가? 출입구. 그쪽인가? 영원히 못 나가는 그림이 같이 있어. 아니 여기서 600m 앞으로 가면은 작전 기지국이라는데 우체국이라는데 있어. 일로 와봐. 한 군이 따라가. 한 군이. 나와줘야 돼요. 방금. 한 군이 따라가야. 한 군이. 저 여기 다크존입니까? 예예 예, 여기 다크존입니다. 여기 다크존 아니? 다크존이야. 맞아요? 나 따라와 다. 아닌가? 여기 다크존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 다크존 밖으로 나왔네요 우리. 네. 네. 아 생긴 게 다크존 같아가지고. 나 놀랐어. 이게 또 눈 오니까. 와 근데 맵 진짜 크다. 이게 M 누르시면은 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보면. 한 맵씩 높은 거 깨죠. 아니면은 같은 동랩에서 어려움으로 깰까? 아니요. 그냥 동랩. 그냥 동랩이나 1 정도 높은 거 여기 있어요. 네이팜 제조장. 그래요. 그거 합시다. 그거를 네 이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생각보다 우리가 템이 없어요. 베이스로 가서 얘기하라는데 저 잠시 베이스 좀 들렀다 올게요. 네네네. 예. 오늘 또 게임에 빠져요.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할 대화를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 방에 있는 게 계시는 분들 다 하고 계실 거라마? 지금 600명 중에 320명 정도 이 게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정? Tell me what? Tell me what you need? 집 갔다 와야겠다. 너무 살벌하게 했다. 그래 이게 저격총이지. 달려가.
Catch you later. 됐어. 자, 잠깐 재정비 시간 갖죠, 우리. 네, 네. 오케이. 혹시나 게임 중에 하실 일이 있어서 아우 이제 그만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6시에 말씀해 주세요. 나 이사할 집 보러 가야 되는데 나 그거 바꿔야 되겠다. 내일 6시에 말해 그것도. 아침 6시. 배고픈 건 어떻게 할까? 저 한 끼도 안 먹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방송 켰습니다. 2시에. 아작하겠습니다. 예. 네.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드시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게임 하시면서 나고가 됩니다. 게임 하시면서 드세요.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 지금 학교 끝나서 이제 퇴근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퇴교? 퇴학? 학교. 퇴학이면은 학교. 아, 학교 할 시간 다 됐거든요. 네. 학교띠 아니 학교띠 학교띠 송혜교띠 네? 아, 송혜교 이쁜데 아 이쁘긴 하지 존예지 이 존예띠 와 연사 샤탄 찬탄 르르르르르 혓바닥에 꼬이냐 요즘 혀를 잘 안 쓰셨나봐요 어, 야, 이 총 개멋있다. 이거 써야지. 야, 연사산탄총. 이거 하고 여기다가 제작할 게 있나? 한 포고. 아 경찰용 M4 이제 드디어 바이자이지엔이다. 이게 이렇고. 권총 하나 만들까? 총 만들 수 있을 텐데. 헤이, 그거 정화통 레벨 2까지 찍으셨어요? 그게 뭐야? 네. 그거 우리 해야 된다는 것 같던데요? 지금 보니까? 정화통을 레벨 2까지 찍어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 맞나요? 그렇다는 것 같은데? 정화통이 어디 있어? 모르겠네. 좀 확실하게 안 봐가지고. 정화통 레벨 2? 신경 안 쓰고 저는. 아까 그 우리 저기 뭐야. 죽었잖아요. 그 감염구역. 예예. 아, 네. 네 거기를 가려면은 그런데 이제 지나들려면은 정화통이 필요하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정화통 업그레이드하는 거가 힐테크 트리야 힐테크 트리. 막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테크윙이 있어요? 아저씨. 아니요 힐 윙 아니 메리코 윙. 그게 막 이러면서. 야 이씨 누가 본보맨 하냐 이씨 왜 본보맨 재밌잖아 형 지원하기 이거 좋은 건가? 그냥 있는 거 써야 되겠다 뭐 안 만들고 그냥 써야겠다 지금 있는 거 하려면은 힐 그걸 타야 된다고? 힐 테크를? 메디컬 중에 그 있어 하나 스킬 찍는 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그게 뭐지? 그 200원으로 될걸요? 그래요? 메디컬 네. 중에 찍을 수 있는 게 있다? 방역인가요? 뭔지 모르겠다 제가 찍은 게 이건가 보다 면역력 강화 바이러스 연구실 예 네, 바이러스 랩 네 그거 찍으면 돼요 면역력 강화 바이러스 연구실 이거요? 예예 예. 면역력 강화가 1등 증가합니다 이거네
이걸 찍어야 되겠네. Now that's what I call an improvement agent. You should charge more. 많구나, 바쁘네 이거 게임. 그러네. 놀 때가 아니었네. 나 이사도 가야 되고 혼수도 봐야 되는데 이 게임 할 거 되게 많네. 사실상 이 게임이 할 게 더 많아. 아 미친 뭐야? 어 갑자기 왜? 어 미친 뭐야 집에 거미 줄이 있어. 씨바 산이야? 거느님. 아이 집에 무슨 거미 줄이 있어 책상 밑에. 아 깜짝 놀랐네. 아 씨. 이걸 거느님이? 다음에. 아이 놀라라 아이씨. 방역반. 상담실 의약품 방역반 해야겠다. 아 되게 많네요. 이거 할게. 그 세계 6. 나는 소아 병동부터 쭉 올라탈까? 아 근데 이건 전투 희생병인데. 부설 조직 업그레이드 바이러스 연구실. 이건 뭐야? 아 바이러스 연구실을 해야지 이걸 열 할 수 있구나. 진찰실? 진찰실은 어쨌든 만들어야 되네. 뭐 있잖아. 1,000원? 1,000원 모아서 이거 할까? 플레이어 주문에 하면 치유력 범위 내 빈사 상태의 아군을 회생시키는데 최대 생명을 좋은데? 돈 없다. 이거 지금 잠겨있는 거 열면 다 열리나요? 뭘 잠겨있는 걸요? 제세동기 막 이런 거 열면?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갖고 잘 해야 될 것 같은 게 나중에 그거 포인트 딸리면은 못하니까. 지금 안 합니다. 어? 터렛 떴다. 뭐가 떠? 터렛 좋은가요? 쓸만합니다. 터렛 쓸만해. 위치만 잘 박으면. 내가 할 때 반대쪽에 박거나 이러면. 제시카 캔델 어딨어 이 개. 그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 어디갔어? 왼쪽 끝에 아줌마 카운터에 있어. 카운터 카운터에서 카운터에 있다고. 응? 고환은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있네. 고환암이요? 아니 보안동. 아, 보안동. 보안암은 걸리면 굉장히 잘라야 돼. 힘든 잘라야 돼. 네, 진짜 몸 건강이네. 아, 힘내세요. Catch you later. 중앙 난방지. 정신인가. 발전시. 공돌이라고 하지 말고 엔지니어라고 해달래. 엔지니어 맞죠? 인정합니다. 저도 공돌이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아. 회피 기동 엄폐물에 엄폐물 사이에는 반 데미지가 30% 감소합니다. 이쪽은 아직 안 됐네. 이쪽은 나중에 오고. 불꽃 사격. 저에게 일심 동체 적이 설치한 전투 디바이스를 파괴하면 스킬 파워가 30% 속성 전이 기술 지원. 전투 디바이스가 저의 활성화되면 스킬 지속 10%. 주는 전혀 주는 모습은 활성화도 안 됐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안 해야지. 아줌마 제보 받습니다. 아줌마 제보 받아요. 아줌마가 제모를 받으신다고요? 예, 그것도 받으시고 아줌마 어디 계신지 제보 받습니다. 아, 그 왼쪽 끝에입니다, 그 아줌마.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있습니다. 왼쪽 끝이 어디야 도대체? 그쪽 말고요. 뭐 진찰실 그... 보안실 있단 데에서요? 예, 진찰실. 그 진찰실 입구에. 의료실 입구에. 진찰실 입구. 우리 처음에 말 걸었던 아줌마. 처음에 말 걸었던 옆에. 아줌마. 아니야, 뒤돌아서. 이 아줌마야? 아, 여기서 공부하고 계시는구나. Hey there. I Give me a second. Yes. Sorry Dr. Kendall, but the sample's not producing results. Did you run at room temperature? You said I said room goddamn temperature. Yeah, I'm pretty sure we're within temperature variances. You know what? I'll do it myself. Just put it down and we'll both pretend this never happened. Hard to believe you can't find good help in the middle of a pandemic, right? Anyway, the good news is we are up and running on what you've brought in so far. Dr. Ellis taking over the hospital wing was a lifesaver. Now I can focus on research. Mm-hmm.